안녕하세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이 호거 뷔페를 먹으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친구들이 굉장히 촬영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혼자 찍을 건데요. 아, 왜 안 좋아해? 좋아하지. 정산을 안 해주잖아. 아, 정산해줄게. 정산해줄게. 야. 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맛있어. 식기 갔다 온다. 그래, 너. 이거 넣지 마. 이거 진짜 개짜다. 이거 짜다고? 어, 이거 짱. 왜 이쪽네? 그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이만큼 시켰어. 아하. 갤럭시도 많이 있어. 어, 그 JW 메리트. 나 얼마 전에 거기에서 밥 먹었잖아. 조금 비싼 것 같아. 뷔페? 아, 손님도 내리고 왔어. 뷔페야? 마루가 뷔페 아니야? 자, 반갑다 얘들아. 여기 괜찮지? 딱 봐도 괜찮지? 그지? 이거 누가 시켰냐? 누구야? 아까 오빠가 새우만 시켰네 나. 근데 이게 새우튀김? 새우 맛있어. 여기 새우 맛있어. 내가 먹어봤어 이거. 술 안 먹어. 맛있어. 야, 진짜 잘 튀겨. 먹어봐. 근데 진짜 연어도 좋지 않아? 착한 얘나 지금이나 진짜 잘 못 먹어. 맛있게 좀 먹으라니. 사람은 안 변해. 어, 막 연어, 연어. 그래, 알아듣는 사람 여기 딱 아, 셋이네. 아, 오늘 다 묻었어. 그러니까 이게 호거 먹을 때 제일 단점이 요거야. 이게 잘 묻어 진짜. 어디 어디? 아침을 먹고 있는데. 야, 진심 이거 진짜 맛있다. 아니, 먹어볼 사람. 야, 먹어봐 근데 이거. 진짜 넘어가면 몇 시쯤? 정말이네. 조회수가 천이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나 요즘 올린 거 다 막 200, 300, 400. 네. 눈물 난다. 맞아, 눈물 난다. 진짜 이렇게 편집, 이렇게 먹고 편집하잖아? 500원 벌어, 500원. 한 달, 한 달이 뭐야? 한 두 달 동안 500원 벌어. 그러면 만 개 찍어서 500만 원 벌어. 전복이 진짜 부드러워. 안 들려. 맛있지, 그지? 야, 근데 소고기가 전부 다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전엔 요 정도 아니었잖아, 그지? 전에는 소고기가 무난무난했는데 나올 때부터 되게 핏기가 있었어. 어. 이혼자고 준비를 했나 보다. 아, 또 나온다고 사장님께서 또 어? 소고기 좋은 걸 준비하셨어. 망고를. 위에가 망고야, 이거? 위에가 완전 망고네, 그냥. 새우튀김 그래 바삭하잖아 지금. 먹어 이거 시엔유로는 별로야. 지방이 없으니까 진짜 질겨져. 아니면 그 연어 머리도 있어. 아니 오징어도 있어. 오징어 여기 맨날 꽉 차. 맨날 여기 약간 넣어놓고 먹지 않았지? 여기 입 열었다. 먹고 맛 표현해주세요. 나 찍지 말고. 알았어, 너 얼굴을 안 찍을게. 맛있어! 야, 이거 너무 꽁꽁 얼었는데? 국물을 좀 뿌려서, 국물을 좀 뿌려가지고. 그리고. 아, 뜨거라! 뜨거라! 넌 내 손에 뿌리냐, 이씨. 우주부각 나왔지? 나왔어? 어, 야, 내려온 거 잘 된다. 병원. 병원도 하나 찍고. 괜찮네. 병원 한 번도 안 왔잖아. 야, 이러니까 잘 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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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간지, 개간지. 개간지. 야. 이건 뭐야, 근데? 시금치야? 아마 콩신차이라고 할 거야. 콩신차이. 약간 맵다. 그럼 요거 드세요, 요거. 야, 진짜. 중국에서도 그렇고 마카오에서도 그렇고 진짜로 이게 매운 거 중화시키는데 최고인 것 같아.
뭐냐 이거. 나오니 형은 갑자기? 아, 그거 봤는데. 아니 얘 거 보잖아. 얘가 내 거 어떻게 보는지 내가 봤는데 스킵을 엄청 해. 계속 요거 있지. 20초, 40초. 그러면서 어우 잘 봤다. 그래도 선영이가 있어서 난 참 좋다. 나도 그거 보는데. 이거 봐. 넌 몇 분 봐? 10분 영상인 몇 분 봐? 7분 봐? 그래. 팽이버섯. 야, 맛있겠다, 이거. 비주얼 쩌는데, 이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뭐? 자본주의자가 어떡할 거야? 아, 진짜로. 근데 좀 짜긴 하다. 좀 짜긴 한데 맛있어. 소고기, 소고기. 어, 나왔다. 최애. 이게 무조건, 이거 무조건 시켜야 돼요, 이거. 이거 안 시키면 바보, 진짜. 이거 뭐라고 말해, 이거 중국어로? 유부피. 유부피. 유부피요. 제가 짜오什么呢? 怎么 짜오? 샹린. 아, 네. 야, 이거 금방 해야 돼. 바로 먹어야 돼, 이거. 그래, 이거 너무. 이거 바로 해야 돼, 바로 해야 돼. 아니, 지금 바로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아직 챙겨. 아직 챙겨. 첫끼가 이제 아침이라서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무조건. 그냥 캡처해 놓으신 다음에 보여드리세요. 그게 제일 나. 그리고 꼭 시켜야 되는 게 이거 배추 있잖아요, 배추. 이거 외우기 되게 쉬워요. 와와차이라고. 진짜 아삭하고 맛있어요. 꼭 넣어서 먹어야 돼. 안 만나요. 안 만나. 얘들아, 나 이제 끌 테니까 한 마디만 해줘. 예, 단순간에 100만 찍어. 맛있었냐고. 단순간에. 먹방. 먹고. 인스로만 하고. 얘들아, 그거 좀 조작 있어. 아, 조작 있는데. 이렇게 빨리 100만 찍기 어려워. 그래, 근데 한 번만 자 마무리 한 번만 해줘, 자. 네, 말할 때 인트로 할 때. 끝나기 전에 말을 안 해. 맛 평가 한 번만 해줘, 맛 평가. 자, 어때, 어때? 이렇게 얘기해. 어때? 아주 진짜 드럽게 맛없어요. 뭐 여러 번 왔던 동네여가지고 큰 감흥은 없는데 중국 허거 맛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진짜 말 못한다. 야 무슨 말 지가 잘해요. 여기서 메뉴 시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 여기는 뭐 그림이란 게 없거든요. 쟤 바보 아니냐? 뭐. 사진 찍어놓고 이게 뭐지 다 해석해서 내가? 아니, 그래. 뭐 언제 다 해? 그 정도 정성도 없으면서 이렇게 8,000달이야지. 그래서 제가 이거 마지막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메리트가 이거지 진짜 현지 사람들밖에 안 오기 때문에. 로컬의 감정을 느끼고. 그럼 말해달라니까 그런 거를. 아니, 나 내 차례 오기 기다리고 있어. 야 오케이. 서영이가 말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준비하고 있었거든. 오케이. 근데 갑자기 한 번만 하자. 자, 미안하다 내가. 내가 지금 목소리가 이래서. 아, 괜찮아. 방금 되게 잘했어. 청아했어. 그러면 얼굴 안 나오고. 마카오에 호거 맛있는 가게들이 많은데 오면 진짜 로컬 사람들만 찾아오는 맛집이기 때문에 맛도 있지만 로컬의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맛도 정말 좋고요. 종류도 정말 많아요. 한 진짜 100가지는 넘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먹어도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홍가이시 찍은 거 있잖아요. 그쪽 오셔서 구경하시는 김에 식사까지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카오 권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정품이 맞는지 너 먹어보면 알아 정품인지. 나는 솔직히 맛있어. 솔직히 난 여기가 정품인지 진짜 궁금해. 왜냐면 파운데이저 얼만데 이걸 정품으로 주겠어. 그리고 맛은 거의 똑같아 내가 봐도. 맛있어. 그렇지 맛있지.